나로 인해서 당이 갈등을 하거나 또 그 갈등의 중심에 내가 서진 않겠다. 또 분열의 중심에 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동안 끊임없이 뭐 그들을 뭐 이제 나를 갈등의 중심에 세우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참 왔잖아. 근데 이제는 나를 갈등의 중심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갈등의 중심에 세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갈등의 중심에 서지 않는 건 좋은데 대통령을 갈등의 중심에 세워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냥 신뢰성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버지가 잘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잘못한다고 자식이 아버지 고정에서 빼겠습니다. 그럼 이게 폐륜아들이 할 짓이지 이게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모든 친구 대통령이 감추고 나가라 그러면 대통령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방법은 하나죠. 뭐겠습니까?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자기네들이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그게 비대위원이든 누구든 그럼 그 사람들이 당을 나가면 되죠.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원장 모시고 나가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결단을 했으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의 모든 실정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대통령 어떤 대통령도 공과가 있지요.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역대 정권에서 그런 대통령이 다 잘한 대통령만 있나요? 다 정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할 때도 있고 국민들의 마음이 안찰 때도 있고 또 밤에는 아 저거는 저 사람이 있는 것만이 저렇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때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역대 대통령이. 그런데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것은 사과하고 잘한 것은 개선하고 국민에게 다 한번 신뢰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집권당의 궤도고 그것이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이지. 이게 뭐 대통령 임기 없으면 나가라 그러고 임기 4년만 되면 항상 대통령 나가라고 이러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 당에 대한 불신만 가져가는 거 아니야.